안녕하세요. 미국 조지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모입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아모레 려 샴푸에서 염색 샴푸를 만든다는, 그래서 협업 제안을 하자는 메일을 받았어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아모레처럼 큰 대형 회사에서 저한테 협업 제안 메일이 왔다는 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다 정말 잘 쓰고 있는 사용자로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아직 제가 제품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모다모다를 너무너무 좋게 사용해서 영상을 많이 찍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요. 보내주신다면 정말 솔직한 사용 후기, 또 모다모다와 비교해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고, 그래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모레도 염색 샴푸 만들었다. 려 컬러링 샴푸 출시 임박. 려에서는 컬러링 샴푸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 가지 색상, 단순히 한 가지 색이 아니라 갈색, 검정색, 뭐 젊은이들을 좋아하는 다양한 색상을 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컬러링 샴푸라고 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다모다의 블랙 샴푸 아성에 도전을 한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려하면 정말 화려한 모델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가장 최근에 모델이 아마 박신혜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이 염색 샴푸 하면 좀 중년들이 40대, 50대, 60대에 인기가 많을 텐데, 어떤 모델이 나와서 광고를 할까? 모다모다 같은 경우는 사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광고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들 저처럼 유튜버나 뭐 입소문으로 퍼져서 이렇게 큰 성과를 얻게 되었던 거고, 좀 아쉽긴 하지만 식약처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요즘 아마 판매가 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 하지만 또 다양한 제품이 나온다면 소비자 입장에 참 좋을 것 같아요. 기사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샴푸로 머리를 감았더니 염색이 된다. 지난해 샴푸 시장을 석권한 모다모다 블랙 샴푸와 같은 컨셉의 염색 샴푸를 국내 1위 화장품 기업 아모레 퍼시픽이 출시한다. 아마도 아모레뿐이 아니라 LG 생활과학 거기서도 나올 것 같고요. 탈모 샴푸를 만든 곳에서는 아마도 대부분 올 하반기쯤에 다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탈모 시장뿐만 아니라 이 염색 시장도 굉장히 크잖아요. 40대부터 저도 염색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또 40대, 70대, 저희 엄마도 이제 80이 다돼 가시는데, 염색 때문에 많이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니까 아마 큰 시장일 것 같습니다.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 퍼시픽은 자세 국내 샴푸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 리어에서 최근 염색 샴푸의 개발, 디자인을 마치고 제품 출시를 대기 중이다. 컬러링 샴푸로 선보일 이 제품은 모다모다 블랙 샴푸처럼 연모제가 아닌 샴푸 카테고리로 출시되며, 식약처에서 금지한 연모제 성분 124THB 성분을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다. 사실은 모다모다 샴푸도 연모제를 사용한 건 아니죠. 예. 모다모다 샴푸가 개발될 때는 1-4 THB가 한국에서 금지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용을 했던 거고, 미국에서는 아직도 금지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매하는데 아무런 이상은 없어요. 하지만 아모레 퍼시픽은 컬러링 샴푸의 제품 개발과 마케팅 준비까지 완료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런칭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다. 왜 그럴까요? 사실 모다모다 샴푸는 5년, 7년간 연구해서 카이스트 박사님이 만든 거고, 단일 제품으로 600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게 정말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은 제품인데, 식약청의 이 제품, 1-4 THB 사용 금지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생산을 할수 없게 되었죠. THB를 제외한 제품이 나온다곤 하지만, 그걸 뺐을 때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염색이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출시를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려 컬러링 샴푸 제품 개발과 출시 준비를 지난해 이미 마쳤지만, 그래서 저한테도 12월 달에 협업 메일을 보내줬던 거고요. 모다모다 블랙 샴푸의 생산 금지 사태가 발생하자 화장품 업계 1위 대기업의 평판을 고려해서 제품 출시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겠죠. 중소기업의 위기를 이용해 화장품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늘린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래서 저한테도 협업하자고는 메일을 두 번이나 보내시고, 제가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안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내주신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테스트해보고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 려 염색 샴푸, 컬러링 샴푸가 더 좋다면, 물론 사용자들이 가격도 더 저렴하고 제품도 더 좋다면 금상첨화라서 려 샴푸를 더 많이 이용을 하겠죠. 하지만 모다모다만큼 성능에서 더 좋지 않다면 아마도 다시, 저도 그렇고 모다모다 샴푸를 재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1년치 사용하고도 남을 모다모다 제품을 잔뜩 구매해서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서 아직도 저한테 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팔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문을 남기는 건 아니고요. 저한테 다량으로 가져가신 또 아는 분들이 제가 판매하나 보다, 장사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득을 보는 게 있다면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제가 유튜버에서 돈은 벌을 수 있지만 샴푸로서는 제가 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아모레에서도 제품이 나온다면 저도 또 구매를 해서 좋다면 주변에 많이 선전하고 홍보하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다모다 지금 블랙 샴푸가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의 특허받은 기술을 사용해서 제조되었다고 하지만, 화장품 업계에서는 염색 샴푸라는 기존 화장품 업계에 존재했던 기술이다. 이건 참 씁쓸하네요. 그쵸? 7년, 8년 연구해서 만든 제품이고, 기존에도 있는 기술이었다면 왜 여태까지 안 나왔고, 모다모다가 이렇게 성황리에 잘 팔리고 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건 조금 좀 씁쓸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재미난 게요. 아모레 퍼시픽의 전신인 태평양 화학은 1992년 국내 최초로 순간 염색 효과를 겸한 아모레 칼라 린스를 개발해서 시판한 적이 있대요. 벌써 몇년 전이에요. 20년이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린스처럼 머리에 바르고 헹구면 염색이 되는 컬러 린스는 연모제와는 달리 머리를 감으면 다시 원래 모발색으로 돌아오는 제품이다.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보라 샴푸?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이 있다면 아마도 이번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기다려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염색 없는 좋은 세상을 기대하며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